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태국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지 닷새 만에 왕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프라유찬 5차 육군참모총장은 쿠데타 선언 이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어 푸미폰 태국 국왕이 자신의 지위를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태국에서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국왕의 승인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지난 목요일 태국 군부는 반년 넘게 이어져 온 전국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군으로 구성된 국가평화유지위원회가 모든 권력을 가진다고 선언했습니다. 1932년 태국의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후 19번째 쿠데타가 일어난 것인데요. 이렇게 태국에서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데에는 태국의 정치, 사회적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우선 태국에서 군이 갖는 위상이 큰데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군은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태국에는 국가 위기 시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왕이 있습니다. 국왕이 쿠데타를 승인할 경우 군대가 개입해서 혼란에 빠진 전국을 조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나라의 쿠데타와는 달리 태국의 쿠데타는 무혈 쿠데타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22일 쿠데타 발생 이후 산발적인 쿠데타 반대 시위는 열리고 있지만 시위대와 군경 사이에 큰 충돌은 없었는데요. 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피는 익나친나왓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중산층 이상 기득권층의 시위가 치열해지고 정정불안이 계속되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군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정치 세력 간의 유혈 충돌 가능성과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 움직임 속에 태국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태국에서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김성은이었습니다. Thank you.